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신기한 위스키를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글렌 파클라스에서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85번째 애니버설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념품으로 한 기념하고자 하나 낸것 같아요. 185년이 된것 같지는 않은데 1836년에 열었고 2021년까지니까 185년이 됐겠네요. 185번째 애니버서리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벤트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옛날까진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운 애니버서리가 있었던 게 175번째가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176, 77, 8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185번째의 기념품이랑 글렌파클라스 기념품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보통 175번째, 그거랑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획기적이었나 봐요. 올드, 175번째 올드한 그런 캐스크랑 영한 거랑 좀 섞어가지고 낸것 같아요. 이것도 NSA이고요. 아니, NAS. 싱글 몰트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 좀 읽어보니까 60년 동안의 다양한 그런 캐스크들을 좀 섞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드가 조금 있고, 뭐 많이는 안 섞었겠죠. 가격이 여기서 지금 한 10만 원 후반대니까, 20만 원 초반이나 10만 원 후반대니까, 정말 오래된 거, 뭐 60년 전 거를 많이 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조금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들급이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영한 게좀 많이 들어갔겠죠. 뭐 내추럴 칼라니 뭐 이런 얘기는 써 있지 않고 이따가 한번 따라서 볼게요. 근데 요게 특히 이게 병을 보면은 제가 병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글렌 파클라스가 있어요. 25년 게 있는데 요거 영상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병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미리 딴 거고 요거는 아직 안딴 건데요. 오늘 뚜따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은 똑같습니다. 기존이랑. 뭐 여기 라벨이 그 105. 105그 캐스크 스트렝스인가.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여기는 이제 185번째 뭐 애니버설이라고 써 있는 것뿐이고요. 46도. 46도에 700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디자인이 좀 그냥 그래요. 좀 검은 거. 105 캐스크 스트렝스 아직은 접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레이블 같이 생겼어요. 네, 요건 그냥 특별한 게 없다. 다만 제가 사실 눈에 이목에 끌었던 건 사실 이겁니다. 케이스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185라고도 써 있고 이렇게. 일단 빨간색이죠? 빨간색에다가 여기는 약간 이렇게 잡지식으로 신문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면은 뭐, 어떻게, 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면은, 요런데 보면은 뒤에 이게 같이 돼 있나? 네, 여기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옛날에 43도 12년 글렌파클라스가 나왔다. 104, 그 뭐라고, 프루프가 있었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역사를 쭉뭐 60년, 아니 그러니까 60년의 역사는 아닌 것 같고 한 180년 정도의 역사를 좀쭉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웃긴 게 예전에 그 글렌리벳이라는 말을 이렇게 더 글렌리벳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 글렌 파클라스 글렌리벳이라고 돼 있죠. 퓨어 몰트 위스키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글렌리벳을 이렇게 썼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썼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그냥 쭉 보면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이 앞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예전에는 자, 잘 보시면 70 프루프라고 써 있죠, 여기. 여기에 보시면 70 프루프.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프루프가 높죠. 43도만 해도 80뭐 이렇게 되는데 90 거의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는 위스키를 80, 70 프루프도 위스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게 조금 적자금 여기 보시면 70 프루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예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05가 나온 것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콜라주로 해가지고 역사들을 이렇게 좀 담고 있어요. 신문지 같이. 그래서 요 통이 막 이렇게 뭐 나무고 종이예요. 종이긴 한데 여기 쇠고. 근데 이게 눈에 튀긴 하죠. 왜냐면 자 글렌리벳이래. 자꾸 제가 헷갈리는. 글렌 파클라스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까기 되게 섬섬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병도 그렇고 이게 뭐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옆에 거랑 비교하면 이거 참 눈에 튀죠. 눈에 많이 튀고 그다음에 애니버서리답게 좀 이렇게 이뻐요.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맛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스라 뭐 연도도 써 있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60년 동안에 배럴을 여러 개를 섞었고 0이 좀 많겠지만 요런 깍이 있어서 저는 그냥 수집용으로 하나 이번 거는 뚜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놨습니다. 가격이 괜찮아서.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제가 투자자 재테크관념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6,000병이 있대요. 만든 거를 6,000병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뭐, 과연 이게 뭐, 가격이 오르겠나요? 글렌파클라스가?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 아는 사실은 요 25년을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이게 별로 안 됐거든요. 한 6개월인가 7개월,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20만 원 중후반대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아시죠, 여러분? 50만 원대로 갔죠? 이게 그렇게 저는 글렌파클라스가 쉐리의 뭐 3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밍밍한 쉐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올렸을 때 의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다시는 안살 그럴 위스키긴 한데 글렌파클라스 25년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켈란이나 글렌 드로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게 좀 밍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버번이나 이런 프루티한 거나 그런 꽃향이나 이런 꿀향이나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뒤에 쉐리 맛이 좀 빠져 있으면서 그냥 앞으로 확 치고 그러니까 앞치로 확 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서 오묘해서 어떤 분들은 또 글렌파클라스를 그런 의미로서 많이 좋아합니다. 진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오묘하고 하여튼 얘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진하진 않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애니버서리로 나왔을 때 저의 그냥 생각은 이걸 뭐 돈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뻐서 이런 깍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깍이 좀 이쁘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사봤습니다. 맛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글렌파클라스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요게 과연 오늘 맛을 보고 뭐 기대는 안 하지만 맛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런 게 있으면 한번 구하셔서 뭐 콜렉터를 가지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 뭐 마셔봐도 좋고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일단은 나스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죠. 20만 원대 아,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초반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뚜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커버가 요거 같은 경우 돼 있고요. 그냥 색깔은 여기서 볼 때는 조금 여려요. 뭐 쉐리를 썼는지 버번을 썼는지 뭐 쉐리를 썼겠죠. 아주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뒤에 봐도 뭐 맛에 대한 정보보다는 컴플렉스랑 뭐 달달한 깊이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스파이스나 프루트 같은 느낌도 나게끔 했고 뭐 60년 고 사이에 있는 그런 캐스크들을 되게 잘 섞어서 만들었다. 조지 S. 그랜트 씨가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참고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3도지만
105는 이제 50도가 넘죠? 캐스크 스트렝스 정도 되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46도입니다. 조금 달라요. 예, 한번. 네. 소리는 약하네요. 많이 드라이가 됐네, 이게. 네, 이게 많이 드라이가 됐어요. 제가 너무 세워놨나 봐.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은 색깔이 거의 뭐 버번 캐스크 느낌처럼 버번 캐스크 글렌 그란츠 같은 진짜 버번 캐스크만 숙성한 것처럼 색깔이 되게 여려요. 이렇죠. 이제 글렌바클라스는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숙성 대비 색상이 뭐 내추럴 컬러가 아니더라고 하던 아니면 내추럴 컬러라고 하던 색깔이 굉장히 여립니다. 그래서 퍼스트 필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세컨 필이나 뭐 서드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골드 앰버 뭐 이렇게 좀 라이트 앰버 뭐 이런 식입니다. 기대가 안 되는 또 위스킨 또 처음이네요. 네, 제가 참고로 글렌파클러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입니다. 오, 쉐리네요. 쉐리네요. 알코올이 조금 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근데 방금, 그러니까 뚜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알코올은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놔두면은 향이 좋아질 것 같네요. 오, 뭐지? 거의 뭐 맥켈란 12년의 더블 캐스크 느낌이 납니다. 꿀 향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네요. 이거,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아, 왜 버번 느낌이 살짝 나죠? 이게 뭐 올드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쉘이 다 쉘인데 올드를 좀 섞어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아메리칸 오크 버번이나 버번 엑스 버번 오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쉘인데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아니면은 12년 쉘리 오크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완전 좋다까지는 아니고, 향은 점점 좋아집니다. 딱그 12년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게 웃긴 게또 여러 그 캐스크를 조금 올드를 섞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뒤에 뭔가가 조금 복잡하게 있습니다. 달달한 향이 나고요. 많이 알코올이 없어지니까, 괜찮네요. 스파이스도 조금 느껴지고, 프루티함이 조금 있네요. 근데도, 웬일이지? 이게 도수가 조금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렌파클라스 25년에 조금 뒤에 있다라는 연수에 비해서 조금 맛이 뒤에 있다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얘 같은 경우는 조금 치고 오는 게 있습니다. 향이나 이런 것도. 요건 또 이상하네요. 이건 또 맥켈란 12년이랑 잠깐 비교하게 되네요. 싼 마이는 아닙니다. 오묘합니다. 컴플렉스도 있고.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상하게 스파이스가 조금 있네요. 피니쉬도 꽤 긴데요. 약간 건초, 그런 풀맛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0이니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스파이스가 좀 전체적으로 스파이스가 압도적이네요. 은근히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글렌파클라스가 원래 이렇지가 않은데 진짜 맥켈란 느낌이 많이 나요.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말고요. 오히려 쉐리오크 쪽에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맥켈란 12년 쉐리오크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쉐리오크는 북미 버전이라서 43도거든요. 12년. 한국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46도고요. 알코올 치는 게 40도보다는 한국은 40도잖아요. 맥켈란 12년 쉐리가. 12년 다 40도죠. 근데 맥켈란이 40도랑 43도의 맛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6도라고 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43도라는 거랑 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40도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렌 알라키나 뭐 이런 그런 셰리 뿜뿜은 아니지만 셰리가 있네요. 확실히 셰리가 좀 많이 압도적이네요. 점점 냄새 맡들 향기 맡을 때마다 아까는 버번이 좀 섞였나 이랬는데 셰리가 압도적입니다. 맥켈란 12년 셰리 오크 느낌이 많이 나는데 맛도 괜찮고요. 단맛이 처음에 들어가긴 하는데 스파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요거 스파이스가 그 오크에서 유로피언 오크나 요런 데서 오크에서 나오는 그 스파이스 향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으세요. 막 달진 않습니다. 요게 두 번째 먹을 때도 처음에 살짝 이 현을 살짝 닿을 때 이게 다나? 살짝 달다가 곧바로 약간 이렇게 쓴맛이 살짝 그 푸릇푸릇한 그런 꿀맛 같은 약간 그런 게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로 곧바로 가네요. 어떻게 보면 초콜릿 맛도 살짝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게 버번이 들어갔나? 헷갈리네요. 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좀 초콜릿 맛도 좀 나고요. 약간 트리플 캐스크 계열인데 맥켈란에 희한하네요. 또막 너무 단건 아니고요. 살짝 입에 닿았을 때 당이 있다가 곧바로 이제 조금 이제 씁쓸한 맛으로 쌉싸한 맛으로 살짝 변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니쉬는 조금 그러니까 중간에서 좀긴 그러니까 너무 짧진 않아요. 그리고 매운 맛이나 그런 맛들이 조금 길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쉐리가 억지로 막 뿜뿜된 것은 아니고 쉐리가 이게 뒤에 깔려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 이렇게 그냥 데일리로 즐기시기에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게 요 맛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게 애니버설이고 뭐 6,000병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두병 샀으니까 이제 5,998병 남았겠네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뭐 리미티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맛은 뭐 그냥 뭐 맥켈란 12년 쉐리 정도 글렌파커스 105랑 비교를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뭐 캐스크 스트렝스 46도니까 뭐 완전 그렇게 도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쓴맛이 압도적이네요. 얘는 좀 아쉽네요. 좀 그니까 60년대에 여섯 가지의 드럼통을 써가지고 캐스크를 써가지고 이걸 좀잘 분배했다고는 하는데 원래가 글렌파커스는 이렇게 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쉐리향이 막 뿜뿜 나고 그러진 않은데 뒤에 오묘하게 있는 게 그게 매력이거든요. 향은 너무 좋고요. 네. 하여튼 요렇습니다. 지금 맛이 너무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막 매워서 너무 거슬릴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마실만 해요. 가격이 너무 오르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요 가격으로 좀 맥켈란 12년 쉐리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이나 향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수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코를 이렇게 찔러주는 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 맥켈란 12년도 뭐 15년이나 더블 캐스크 혹은 뭐 18년이랑 비교하면 12년이 조금 향이나 쉐리가 좀 빠진 맛이 나잖아요, 힘이. 그런 느낌입니다, 글렌파클라스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스페셜한 게 있다면 185년 이제 애니버서리로 이렇게 살짝 NAS로, 낫으로 냈다. 그리고 조금 히스토리가 있다. 60년대에 여러 가지, 60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배럴을 섞어서 만들었다. 뭐, 요런 거. 그런 게 여러분들의 스토리,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먹히면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으로 이거를 뭐, 이쁘죠? 각도. 맛이 뭐보다 낫냐? 조금 힘들어요, 그게. 뭐, 이 가격대, 10만 원 후반대면은 또 여러 가지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요게 애니버설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붙은 것 같아요.
105가 조금 더 싸죠. 그 글램파크러스. 예를 들어서 아란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랐지만 18년 같은 경우가 얘보다 좀 쌉니다. 아란 18년 쉐리가 이 녀석보다 싸요. 아, 이 가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벤이 더블우드 17년 가격 오르기 전 가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발벤이 17년이 훨씬 낫죠. 더블우드가. 이 가격이 지금 맥켈런 15년 가격이에요. 맥켈런 15년 더블 캐스크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매하다. 왜냐면 맥켈런 18년, 아니 맥켈런 15년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제 이게 데일리 드링커 이거 말고 딴게더 아, 이거를 뭐 맥켈란이 이거를 뭐 이게 맥켈란 대처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말이 자꾸만 헛나오는데 그러니까 맥켈란이 좀더 맛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15년 쪽 더블 캐스크가 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요. 185년 요런 기념으로 나왔고 NAS인데 그냥 NAS가 아니고 뭐 영도 섞었지만 올드도 조금 아주 조금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스페셜하게 릴리즈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게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맛으로만 딱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애매하다. 가격에 비해 애매하다라고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또 모르지 않습니까? 뭐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제가 원래 글램파클라스 같이 이렇게 여린 거를 또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번 캐스크 숙성한 거, 엑스벌번 캐스크 숙성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막 인위적으로 달고 막 쉐리가 너무 깊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되게 글램파클라스 라인이 되게 메리트가 많은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번 글램파클라스끼리도 한번 비교해드리고, 또 여러 개를 한번 또 마셔봐야 되겠네요. 글램파클라스의 매력이 뭔지. 하여튼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위스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아마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또 모르겠죠. 이게 또 어떻게 오를지 안 오를지. 하여튼 위스키가 자꾸만 오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